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울산의 비전을 담은 핵심 공약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수소산업 육성과 자동차 산업 급변화에 대비한 실업기금 조성 그리고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제안들이 나왔습니다. 김영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지역 현안 의제를 발굴하는 전국 순회 정책 엑스포를 울산에서 열었습니다. 대학과 인문학, 노동계와 인권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울산의 비전을 제안했습니다. 탄소 중립이 세계적 이슈가 되면서 울산을 세계 최고 글로벌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로 조성해야 한다는 학계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석유화학공단, 자동차 조선이 같이 있기 때문에 수소연료전지 산업 입장에서는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최적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울주군 선바위 공공택지 구역을 연구개발특구로 조성해 DNA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고 산재전문 공공병원과 연계한 의료로봇 R&D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역의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 유출을 막고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영재학교 설립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결국은 좋은 기업이 만들어졌는데 울산을 떠나지 않고 울산 안에서 커나가기 위해서는 그 기업에 올 수 있는 인력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정조여건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전기차 양산으로 불가피한 인력 감소에 대비해 자동차 산업 실업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충격이 큰 중소형사 하청업체한테 다 조합원이 되게끔 하고 이 사람들 고용에 해고가 되거나 고용 위기가 오면 실업기금을 통해서 일부를 보조하자라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양질의 복지 정책을 개발하는 울산 복지재단 설립과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 시 긴급 돌봄 체계를 수행할 수 있는 울산 사회 서비스원 설립 등도 제시됐습니다. 민주당은 정책 엑스포를 통해 나온 제안들을 보다 구체화한 뒤 공약으로 만들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